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비상 4-2단원 주장하는 글쓰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장하는 글을 쓰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계획하기. 글의 주제와 목적, 예상 독자 등에 따라 글의 구성이나 내용이 달라지므로 글을 쓰기 전 계획하기 단계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 생성하기입니다. 인쇄, 영상, 인터넷, 매체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내용의 자료를 수집하고, 다양한 자료 중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고, 신뢰성을 갖춘 자료를 선별하는 것입니다. 더 필요한 내용이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 조직하기입니다. 주장하는 글의 구성과 흐름을 고려하여 서론, 본론, 결론에 맞게 개요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초고 쓰기입니다. 글의 목적과 주제에 맞게 글을 쓰는 것이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 글을 씁니다. 서론, 본론, 결론의 구성 단계를 고려하여 통일성과 체계성을 갖춘 글을 쓰는 것이고, 평가하고 고쳐 쓰기는 평가 기준에 따라 자신이 쓴 글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에 따라 보완해야 할 부분을 고쳐 써야 합니다. 그리고 주장하는 글의 일반적인 구조는 서론, 본론, 결론인데, 먼저 서론에서는 글의 전체적인 인상을 좌우하고 글의 화제, 동기를 제시하며 독자의 주의를 끌어야 합니다. 본론은 글의 중심이 되는 부분으로서 논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결론은 글을 마무리하는 부분으로 글 전체가 완성된 느낌을 주고 글의 내용이 독자의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장하는 글 과정과 더불어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 보면 문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확인하셨나요? 정답은 5번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면서 답했습니다. 묻고 답하는 방식을 활용했다라고 볼수 있겠죠? 지금 보시는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